네, 시초가 이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벌써 두 번이나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번 주 초반에 한미약품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었는데 네. 역시나 계속해서 의료 쪽을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도 뭐 의료 정밀 업종을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현재와 같은 실적이 상당히 좀 이렇게 뭐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 의료 정밀은 꾸준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향후에 경기 불황이 왔을 경우에도 그래도 수요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요즘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업종입니다. 먼저 뭐 현황 및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양시장 대비 전제 지수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주가 흐름이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피 의료 정밀 업종은 올해 13.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전체로는 21% 정도 하락했으니까 좀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의료 정밀 기계 섹터도 15.8% 하락했는데 코스닥 대비로는 상당히 10포인트 정도 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섹터는 사실 생각보다 매우 좀 광범위한 범위를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 일단 의료시설 목적의 체내 삽입용 그런 기구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이라든지 임플란트 그리고 스텐트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미용 목적의 그런 삽입용 기기 뭐 이런 것도 이 섹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초음파라든지 CT, 체성분 분석기 진단기기도 포함할 수 있고 안과치료용 뭐 레이저와 수술 로봇 같은 시술용 기기도 의료기기 업종에 지금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의료기기 업종에서 그 핵심 투자 포인트는 꾸준한 실적, 근데 꾸준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지금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가 여기에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사실 국내 시장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도 상당히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의료산업의 규모는 의료기기 산업 규모는 8조 4천억인데 이는 전체 글로벌 시장 규모의 1.7%밖에 되지 않은 아직은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진율 역시도 국내보다는 해외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면 이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크게 실적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수출 여건도 나쁘진 않은데요. 현재 그 세계 의료식 기기 시장의 2위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바로 옆에 이제 옆 국가로 있어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6% 이상의 꾸준한 그런 산업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이 크게 좀 상승하고 있어서 상당히 근무적으로 지금 보아야 된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는데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으로는 상당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글로벌 업체 대비 매출이 중국과 러시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그런 곳에 지역에 좀 편중되어 있고 매출의 절대 규모에 있어서도 좀 열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요 수출 지역이 지금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로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는 점진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글로벌하게 꾸준하게 성장이 기대되는 업황에 중국에서의 빠른 수출 성장을 기록하는 종목이 주목해야 되는데 이 중에 실적과 수급이 양호한 종목은 단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기기 정밀 쪽이 좀 좋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는데요. 특히나 어제 시장에선 또 클래시스와 같은 기업들이 6%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뭐 중국 쪽이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최근에 실적이 안 나왔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그래서 공략주로 선택하는 것이 이제 덴티움이라는 종목을 선택했는데요. 덴티움은 국내 시장 점유율 2위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6위의 임플란트 및 의료기기 전문 업체라서 매출 비중은 중국이 한 58%, 유럽이 11% 등 일단 수출을 통한 실적 성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금 234억 원인데요. 이는 전년 대비 한 38.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발간된 리포트에서는 이 수치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어서 컨센서스보다 실제 실적이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양호한 실적의 원인이 중국에서의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약 15%대 매출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지연되었던 러시아향 물량이 2분기로 좀 이연되면서 전년 대비로는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세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락다운 해제에 따른 성장률이 좀
뭐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또 계절적 성수기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영업이 전년 대비 42% 증가한 992억 원, 순이익은 37% 증가한 76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점은 현재 주가가 매우 저평가되었다라는 점인데요. 현재 주가는 현재 그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기준 9.4배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창사 이후 역대 최대 실적 성장 구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역사적 최하단 PER 밴드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최근 1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해서 최근 한 달간으로 보면은 342억 원을 순매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6월 초에는 국민연금도 5% 이상 지분을 신고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접근해봐도 최근 지수 하락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중기적인 그 우상향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참고하실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한 9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출가는 7만 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업종 자체가 실적에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 자체가 좀 잘 안 갔지만은 그 안에 있는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말이 다르다. 실적에 잘 나오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정해주셨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쪽에서는 해외 부분이 15% 이상의 고성장 중이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5%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시초가에도 공략을 해볼 만하고 목표 주가 9만 원대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